이거 지금 팟5에서 포옹을 한 거야? 붙이지도 못하고? 그 이글 이후에 연속 보기. 근데 뭐 스코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저 뭐가 실수라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티샷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피디님이 그러는데 삼촌은 너무 얍삽하게 치고 너는 정석으로 친대. 어떻게 스타일이 그런 걸. 자, 여기는 이제 12번 홀 530야드. 근데 바람으로 치면 내가 볼 때 580야드. 그냥 무조건 쓰리온 작전이지. 이건 뭐 엄청 때려대도 안 갈 그런 데니까 나는 저 앞에 벙커를 보고 칠 건데 거기로부터 돌아서 이제 왼쪽으로 갈 거야. 돌아야 돼, 더 돌아야 돼, 더 돌아야 돼. 벗어났어 이제. 벙커는 벗어났고. 어휴, 벙커 앞이 또. 근데 벙커 왼쪽으로 아주 잘 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때, 정신 사나울 때는 막 스윙이 크면 흔들리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치는 스윙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페이드가 상당히 좋으니까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벙커 두 개로 출발을 해서 약간 오른쪽 페어웨이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 전략으로 가야지. 그 투혼 갈 거 아니면 세게 칠 필요 없고. 굿, 나이스 페이드. 아주 잘 쳤어. 일단 티샷은 뭐다? 살아야 돼. 살리는 거야. 잘했어. 저도 뭐 왼쪽 페어웨이, 난 오른쪽 페어웨이 잘 왔는데 모두 안 치세요? 어차피 뭐 기대감이 없잖아요, 투혼에 대한. 거리도 안 재 나는 사실은. 앞에 뭐 장애물도 없으니까. 그래서 5번 아이언으로 세게도 안 치고 그냥 최대한 뭐 멀리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5번 아이언으로 레이업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사실은 내가 지금 플라잉 웨지로 치면 자꾸 스핀이 많이 들어가니까 컴팩트하게 어깨 어깨 스윙. 내 주특기가 사실 어깨 어깨 스윙이야. 아주 앞바람에 특화된. 할 줄 알아야 돼. 어깨 어깨. 굳이 멀리 칠 필요 없을 때. 오, 야 나보다 낮게 더 잘 친다. 굿, 좋아. 잘했어. 나는 그 94m면 56도 웨지를 치는데 지금 한 클럽을 더 잡자니 저거 만약에 핀이 앞쪽인데 짧아버리면 줄줄줄 흘러내려오면 또 되게 부담스러운 어프로치 치잖아. 그래서 두 클럽을 더 잡아버리는 거야. 어깨 어깨 스윙으로 그냥 편하게 툭 치면 그린 약간 뒤쪽? 뭐 운 좋으면 앞쪽. 안 갔어. 우와! 봤냐 방금? 우와! 야, 나는 진짜 공이 가다가 저렇게 뒤로 오는 것도 내가. 우와, 이건 정말 완전히 완벽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바람이 싫어지기 시작했어. 너는 한 80, 넌 그거 다 쳐야 돼, 내 생각에는. 자, 민수 세 번째 샷. 오, 잘 들어갔어. 나이스는 조금 큰가? 오, 딱 맞았어 거리. 야, 이제 네가 금방 적응한다. 굿. 아, 진짜 민수한테 설명은 완전 멋있게 해놓고. 20m 짧았네, 20m. 근데 오늘 내가 완전 이 어프로치가 지금 쥐약인데 이게 참 포대 그린이 어려운 게 짧으면 내려오고 길게 치면 맞아서 넘어가고. 아, 짧았어요. 에이, 참 컨택은 잘 들어갔는데 팜스프링하고 베가스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지금 어프로치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야, 이건 지금 팟5에서 포옹한 거야? 붙이지도 못하고? 큰일 났네. 보기 위기네. 일곱 오르막이니까 여덟 걸음인데 안 되겠다. 클러치 퍼스로 가야 돼. 넣어야 할 때는 클러치 퍼스로 가서 지금 왼쪽 끝에가 있거든? 클러치 퍼스였던 라이 별로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3분의 1. 근데 이거는 약간 왼쪽에 있는데 삼촌은 거의 스트레이트로 볼 거야. 근데 클러치 퍼시 위험한 게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팍 튀어나갈 수도 있어.
아 역시 보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파5에서 보기는 너무 치명적인데. 아 기분이가 몹시 상하죠. 자 민수는 네 번째 샷 버디펏 4m. 아 거린 잘 맞췄는데 브레이크를 태울 것 같았으면 좀 더 봤어야 돼. 아 나이스 파. 이렇게 해서 파5 파 그리고 보기 잘했어. 자 민수 이제 14번 홀이야. 네. 어 14번 홀인데 거리가 452야드 그러니까 410m인데 다행인 건 이제 약간 우리 뒷바람. 근데 너 슬라이스 바람이다. 네네. 어 어디 내가 볼 때는 어 요 섬과 섬 사이 섬이 세 개 있지 앞에. 그 사이 빨간 뭐 있는데. 아 저거 뭐. 어 뒷발로. 근데 만약에 좀 더 밀릴 것 같으면은 더 왼쪽 봐도 돼. 네네. 근데 직진으로 뻗으면 너는 막상 날 수 있어. 그냥 톡톡. 뒷바람이니까 세컨으로 승부를 봐. 네네. 어. 빡 때리는 순간 너는 그냥 우측으로 튀니까. 잘 쳤는데 이거 너무 돈다 또. 아니 뭐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니가 페이드를 칠 때 오 뭐야? 잘 봤는데요? 우와! 우와 저거를 넘겼다고? 야 저건 진짜 캐리로 270은 돼야 되는데. 어후 그래? 나도 한번 가는 거지 뭐. 오우 똑같이 넘겼지. 이야 좋아. 야 나는 사실은 네가 만약에 안 넘겼으면 시도를 안 했을 건데. 네. 야 이번에 나도 막 엄청 날아가지 않았냐? 엄청 갔어. 오우 야 우리 지금 이거 400 민수도 진짜 잘 쳤네. 민수가 진짜 잘 친 게 아니라 이번엔 내가 잘 쳤네. 그러면은 119m면 원래는 AS를 쳐야 되는데 이번에도 AS를 쳐야 되겠군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핀이 왼쪽에 꽂혔잖아. 네. 저거는 불이야 불. 그래서 우리가 절로 쏘면 우리 불나방인 거야. 그래서 나는 약간 오른쪽으로 핀보다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서 그리 온그린 작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버디 챈스. 여러분 골프는 세게 치는 것만이 골프는 아닙니다. 컨트롤해서 어깨 스윙 진짜 잘하시면요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자 우리 서민수 일병 내가 너를 3주에 구했을 때는 이제 서민수 프로가 되는 거야. 네. 너 지금 반만 프로잖아. 너 쌤이잖아 쌤이. 반 프로. 자 저는 참고로 미국 PGA 클래스 A 멤버입니다. 그 중에서도 별 두 개짜리 Certified Professional. 자. 오 이번에 스핀 되게 잘 넣었는데. 좋아. 오 내려와. 오케이 좋아. 위험하진 않아. 민수는 잘 떨어졌는데 이제 바운스가 좀 컸고 이 정도는 사실 굳이 어프로치 할 필요가 없어. 네. 이건 온그린이고 삼촌도 사실은 나도 낮은 볼로 앞에 떨어져서 지금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뒤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경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욕심이 자꾸 나기 시작해. 아홉의 내리막 딱 8걸음에 지금 걸리는데 오늘 4-8-12 공식이니까 이제 좀 그린을 하셨으면 자세히 봐야 되겠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냥 여기만 보낸다 생각하면 오케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 네네. 왜냐면 일단은 너의 레벨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
좋은데? 조금 짧다. 아, 짧네. 나는 지금 약간 오른쪽이 있는데 바람을 생각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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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이야, 역시 클러치 펫! 민수 이거 오케이 줄게. 뒤에서 지금 사람들 기다리니까. 이건 사실은 민수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인데, 자, 뒤에 지금 사람이 조준을 하고 있는 바람에 들어갔네. 야, 오케이 안 줬으면 인심 잃을 뻔했다. 야, 민수야, 이게 파이웃의 진짜 시그니처. 아까 전에 그 파3 전반에 나왔던 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좀 이쁘긴 하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시그니처. 근데 시그니처가 시그니처가 아닌 거야. 난 지금 너무 부담돼. 그린에 튀어서 다 튀어나가는 걸 지금 봤기 때문에. 지금 거리가 몇 나왔어? 167m. 근데 지금 뒷바람이 엄청 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날아갈 때 굉장히 빠르게 날아갈 텐데 지금 봐, 너울 봐봐. 얼마나 물이 빨라. 그래서 나는 지금 핀이 오른쪽에 꽂혀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 공간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거는 보기를 하나 있더라도 일단 안 빠뜨려야 돼. 그 노란 말뚝이잖아. 그러면 페널티 에어리어, 이제 그냥 일반 옛날 워터 헤저드라고 해서 저쪽 가서 못 치고 여기서 다시 쳐야 되는 거야. 핀 쪽으로 치는 건 이제 불나방이니까 그냥 앞에 노란 말뚝 있잖아. 그냥 그쪽으로 플라잉 웨이즈 칠 건데, 야, 이거는 웬만해서는 다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린에서 가장 넓은 쪽 그린만 가세요. 제발 그린만, 그린만 떨어져 주세요. 오! 오! 끝에 섰어, 끝에 섰어, 끝에 섰어. 근데 이제 완전히 난 이제 죽은 것 같아. 저기서 퍼팅 하려면. 오! 야, 근데 이거 8번 쳤으면 완전 죽었다. 8번 칠게. 7번 치면 계속 커가지고. 근데 네가 페이드를 잘 치니까. 와, 진짜 앞에 떨어져가지고 끝에까지 가네. 뒷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 스윙. 야, 너 스핀 잘 들어갔어. 오! 맞았어? 오, 아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너도 끝에. 둘 다 끝에, 둘 다 끝에. 우와, 진짜 아슬아슬했어. 이거는 진짜, 와, 바람 봐. 우와, 저 25m야, 25m, 20m. 그러면 지금 요 정도까지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25인데 내리막. 그러면 20걸음 정도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20걸음이면 50cm죠 오호! 들어가는 줄! 들어가는 줄! 오케이? Nope. Nope. 여기도 좋은데? 오. 오케이. 자, 우리 둘 다 오케이 해야 될 것 같아. 뒤에 지금 사람들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둘 다 오케이. 연습. 연습, 연습. 오케이, 빨리 가자. 1m, 둘 다 1m니까. 지금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뒤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몰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정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